우리나라는 첨단 IT 산업 강국으로 꼽히고 있지만 콘텐츠 경쟁력에서는 아직 외국 기업들에 뒤처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스마트 기기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안양에 스마트 콘텐츠 밸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봉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스마트 기기의 등장과 함께 전 세계 스마트 콘텐츠 시장은 1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스마트폰 전 세계 1위, 스마트 TV 전 세계 1, 2위,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 IT 산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매년 5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자리 잡은 스마트 콘텐츠 밸리는 창업자들은 물론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콘텐츠 기획부터 개발, 마케팅, 유통까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창업 초기라서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입주하게 됨으로써 이제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거의 관리비만 내는 그런 거라서 그런 부담이 적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 다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끼리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안양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스마트 콘텐츠 밸리에는 앞으로 3년 동안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스마트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페이스북과 같은 성공 신화를 만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2014년까지 300여 개 기업을 유치해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 콘텐츠 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와우TV 뉴스 정봉구입니다.